신년이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몇 년생부터 입실이 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일이 지나야 입실이 되는 거냐 아니면 안 지나도 되는 거냐를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모텔 출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생부터 출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생일이 지나야 되는지, 안 지나도 되는지 물어보는 댓글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저는 올해 성인이 됐는데 여자친구는 18살입니다. 성인은 모텔 입실 되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숙박업소를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은 몇 년생부터 입실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2021년은 2002년생부터 남녀 혼숙이 가능합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죠. 2002년생부터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생일이 지나야 출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일은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2002년에 출생한 사람 모두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청소년보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 19세면 한국 나이 20살을 말하는 거죠. 20살이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생일과 무관하게 20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돼서 숙박업소 혼숙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올해 성인이 됐는데 여자친구는 18살입니다. 성인은 모텔에 갈수 있으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숙박업소를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건 택도 없는 소리죠. 입실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성인이고 여자친구는 미성년자다. 입실 되느냐? 모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숙박업소를 가면 성인은 통과돼서 객실로 들어가고 미성년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